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저하고는 처음이죠. 이렇게 하루 종일 하는 것이 아랫배 힘을 바짝 주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할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오늘 계획하고 있는 것은 투자론의 중간까지입니다.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다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수요 공급, 그 다음에 정책, 투자, 금융, 간평, 요 주요 파트를 한다고 했죠. 사실은 요 기출문제 특강을 처음서부터 끝까지 하는 그런 특강도 있기는 합니다. 그게 총 26강에 걸쳐서 있어요. 26강이니까 사실 우리는 지금 이번 주와 다음 주 7시간씩 14시간이잖아요. 반 조금 더 되기 때문에 전 범위를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주요 파트를 그렇게 체크를 하는 겁니다. 자, 일단 그 우리 교재로서는 30페이지죠. 30페이지부터입니다. 경제론부터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실 때에는 제가 말씀드린 이제 오늘 이제 남은 부분이 이제 투자론 반 정도 남을 거고요. 그다음에 금융론, 간평론 남을 거죠. 그 남는 부분을 다 풀기가 힘들면은 아마 풀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단계에서는. 그러면 이제 세 문제마다 한 문제꼴로 한 분 정도 풀어 오시면은 훨씬 듣기가 수월할 겁니다. 몰라도 이렇게 한 번 더 보고 수업 듣는 거 하고요. 전혀 안 보고 듣는 거는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자, 일단 30페이지를 보시면은 자, 이런 기출 문제집을 이제 어떻게 보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교재가 잘 구성되어 있는 것일수록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한 대 모아 놓은 겁니다. 어떤 성격의 어떤 문제는 성격이 한 대로 모아 놓기 힘든 것도 있어요. 종합 문제는. 종합 문제는 그렇지 않지만 지금 우리 교재 30페이지에서 1번, 2번, 3번, 4번은 전부 다 유량 저량을 묻는 거죠. 그죠? 요게 지금 최근 10년간 출제된 유량 저량과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그러면 요런 것들이 자주 출제되는구나, 이걸 확인하실 수 있죠. 다음에 38페이지 11번을 가보십시오. 11번을 가보시면은 2번 지문을 보세요. 11번의 2번 지문. 거기에도 부동산 수요 및 공급은 일정 기간 동안 거래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양을 나타내는 스톡 개념이 이렇게 있죠. 이거는 스톡은 저량이란 뜻인데 이것도 이제 중간중간에 지문으로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따지면은 이제 유량 저량을 상당히 많이 물었고요. 지금 11번 같은 문제는 어느 쪽으로 좀 그 분류하기가 어려운 문제죠. 그런 거 외에는 대체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기출 문제집을 볼 때도 자, 이제 5번을 볼까요? 이제 31페이지 다시 오셔서 문제를 이제 분석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들이 많이 출제됐는지. 제가 이 다른 과목을 공부할 때는 이런 방법으로 합니다. 저도 수험생이지 않습니까? 2차 과목을 공부해야 되는데 그 2차 기출 문제집을 볼 때 문제를 풀지를 않고요. 먼저 이렇게 봅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많이 출제됐는지. 5번하고 다음에 이제 바로 페이지를 넘기면 해설이 있죠. 우리는 이제 해설이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눈에 바로 가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또 저 뒤에가 있으면 해설 찾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뒤에 해설을 볼 수 있게 이제 해놓은 거고 눈에 바로 가지 않게 다음 페이지에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페이지를 더 넘겨 한 장을 더 넘겨야 다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5번, 6번, 7번 이런 것들은 8번, 9번, 10번도 마찬가지죠. 지금 10번까지는 지금 수요 곡선 이동하는 거예요. 또는 이제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죠. 그러니까 9번도 수요 곡선 이동이고 10번도 수요 곡선 좌측 이동이고 이게 수요 변화를 묻는 거죠. 근데 6번, 5번, 5번, 6번은 7번까지는 수요량 변화와 수요 변화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5, 6, 7, 8, 9, 10번 이런 것들은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에 대한 문제다 이 말이에요. 섞여 있죠. 그 다음에 11, 12, 13번은 이것도 이제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죠. 공급으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수요 쪽에서 많이 물어요. 근데 공급에서 묻더라도 사실 거기서 거기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 14번부터가 뭡니까? 이제 균형입니다. 지금 제가 수업할 때 맨 쪽에 적던 게 뭐였습니까? 유량 저량 적고 그 다음에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적고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 적고 그 다음이 바로
균형의 결정과 이동이죠. 그게 지금 이게 출제된 빈도수에 따라서 수업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14번부터 저 15, 16, 17 넘어가면 이제 예, 이게 이제 예, 균형에 대한 겁니다. 예, 균형의 이동 20번까지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21번부터 탄력성입니다. 21번부터 탄력성 얘기가 나오죠. 예,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예, 여기서부터 탄력성이고 이제 이 이론이 있고 나머지는 이제 계산 문제예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예, 나머지의 또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는 이제 따로 30번부터죠. 예, 30번부터는 예, 따로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예, 10문제 정도, 40문제 중에 10문제 정도는 계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4문제 중에 한 문제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수요 공급에서. 예, 그러니까 앞에 이론 부분을 다 맞춘다면은 굳이 계산을 하지 않아도 예, 합격하는 데 지장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계산에 대해서는 예,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시고요. 예, 그리고 계산은 또 나중에 한 번 더 예, 따로 계산만 해 드릴 기회가 있으니까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쉬운 계산은 한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 총 지금 최근 10년간 출제된 40문제 중에서 지금 앞부분에 예, 균형의 예, 결정과 이동까지가 20문제잖아요. 그 20문제가 구성이 유량 저량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알아야 되고 균형의 결정과 이동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이 탄력성이고요. 예, 탄력성이 한 10문제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탄력성이 중요도가 높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난이도도 조금은 높은데 예, 자꾸 하다 보면은 또 예, 걸러낼 수 있는 문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 계산 문제. 계산 문제는 수요 함수 계산하는 문제도 있고 균형의 결정과 균형의 결정하는 거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 계산 결정 문제 그리고 탄력성 계산 문제 그건 또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수요 공급에서 그럼 이제 다시 앞으로 오셔서 우리가 이제 해결해야 되는 것이 유량과 저량 구별하는 거죠. 1번에 1번 1, 2, 3, 4번이 다 그런데 일단 1번을 보겠습니다. 1번 유량과 저량의 설명으로 오는 것은 1번 저량은 일정 기간을 정해야 측정이 가능하다. 이 개념 묻는 거죠. 이런 건 틀리면 안 되죠. 그다음에 유량은 일정 시점에서만 측정이 가능하다. 이게 바뀌어 있죠. 1번 2번이. 그다음에 유량의 예로는 주택 재고량 부동산 투자 회사의 자산 가치 등이 있다. 틀렸죠. 재고량이나 자산 가치 이런 말이 뒤에 가치란 말이 붙든 안 붙든 관계없죠. 자산, 재고 이런 말들은 저량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4번도 마찬가지. 주택 거래량, 신규주택 공급량 이런 것들은 유량 개념이죠. 그래서 3번, 4번도 바뀌어 있습니다. 예, 결국 5번이 이제 옳단 얘기인데 현재 우리나라에 총 1500만 채의 주택이 존재란 말이죠. 존재. 존재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예, 저량이라는 얘기죠. 있는 양이죠. 이거는 저량 공급량을 말하는 것이고요. 예, 그중 100만 채가 공가로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 1400만 채가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것은 저량 수요량은 1400만 채라는 겁니다. 예, 2번, 3번, 4번은 예, 사실 이거 똑같은 형태의 문제들이죠. 예,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되 다만 4번하고요. 3번과 4번은 같은 형태의 문제라고 볼 수가 없죠. 3번은 골라내기 문제죠. 근데 4번은 몇 개인가 문제잖아요. 이런 몇 개인가 문제는 일단은 정확하게 모르면은 제끼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나왔던 게 다시 반복해서 나오는 경향이 있죠. 4번의 그 첫 번째 항목이 재고잖아요. 세 번째 자산이죠. 이런 재고 자산 이런 거는 저량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 인구 규모 그 밑에 줄에 도시 인구라 그랬잖아요. 인구는 저량이고 인구 변동량은 유량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저량이고요. 나머지는 유량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5번 요거는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이건 뭐 여러분이 봐주셔도 되겠고요.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6번을 보겠습니다. 자, 6번은 이제 다른 얘기도 약간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1번은 당연한 얘기고요. 2번, 3번을 보시면 이게 유효수요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효수요에 대한 것이 그렇게 많이 묻는 것은 아니죠. 주로 이제 유량, 저량을 묻고 그 2번 지문이나 3번 지문이나 수요하고자 하는 것은
구매 의사와 능력이 모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옳은 표현이고요. 다음에 이제 5번에 정답 지문이 지금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이걸 묻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 곡선은 이동으로 인해 수요량이 변하는 경우 이를 부동산 수요량 변화가 아니라 수요 변화라는 겁니다. 그리고 7번 수요 변화를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수요 변화는 뭐밖에 없어요? 아파트 가격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출제되는 거는 틀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거는. 다음에 8번 지금까지 보시면 사실은요 7번까지 중에는 별로 틀릴 게 없죠. 실전에서 이렇습니다. 실전이 다 실전 최근 10년간 출제된 문제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수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 이렇게 출제가 되는구나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에 1번에 보시면은 지역 지구제와 같은 8번 1번입니다.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부동산의 공급을 조절할 수 있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다음에 2번은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실제 인플레이션. 자, 이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가끔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높다라는 것은 인플레가 많이 발생했다는 얘기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요. 많이 발생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정해놓은 그 임대료가 있을 텐데 이 임대료의 실질 가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떨어지겠죠. 그래서 실질 임대료는 줄어든다. 맞는 말이고요. 다음에 노동자 임금이나 시멘트 가격과 같은 생산 요소 가격 하락이에요. 자, 이 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은 부동산 공급이 증가하죠. 당연한 얘기고요. 다음에 기준금리 하락은 이자 비용을 감소시켜 부동산 공급자의 수익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거는 당연히 공급 증가 이익이 증가하는 거죠. 이런 4번 같은 거는 굉장히 상식적인 것인데 이런 것들이 출제되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다만 이게 사람들이 공급자 입장을 잘 생각을 해보지가 않아서 계속 수요자 입장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공급자 입장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또 조심해야 되는 게 기준금리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이제 어쩌면은 우리한테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기준금리를 어디서밖에 안 들어본 분도 계시는가 하면은 우리 변동금리 있죠. 변동금리를 할 때 기준금리 더하기 가산금리 이렇게 해서 무슨 금리가 결정이 돼요? 대출금리가 결정되죠. 요때 기준금리하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기준금리가 다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준금리는 그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요. 금통이라 그래요. 줄여서 금통위에서 매달 제가 두목이라고 말씀드린 적 있죠. 둘째 주 목요일 날 회의를 해서 그달 금리를 결정해요. 그 기준금리를 말하는 거예요. 기준금리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에서 그 기준금리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금통위에서 매달 두 번째 주 목요일 날 결정하는 그 기준금리는 시중의 모든 금리의 기준이 돼요. 모든 금리의 기준. 근데 요 코픽스 지수라는 거 쓴 거 있다 그랬잖아요. 대출금리에서. 이 코픽스 지수를 가지고 쓰는 이 기준금리는 무엇의 기준금리란 말이에요?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란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모르면은 야 이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아마 어쩌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이 기준금리는 수요자들이 변동금리로 대출받을 때 그거다라고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융론 다음 주에 하는 거죠. 다음 주에 하는 금융론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저기 뒤에 가면은 우리 교재에서는 몇 페이지죠? 252쪽에 저당 유동화가 있죠. 그죠? 저당 유동화에서 작년에 출제됐던 건데요. 이거는 이게 다른 데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게 종합 문제였어요. 그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종합 문제라서 다른 데 분류되어 있어서 그런데 그렇게
코픽스 지수가 그렇게 출제가 됐었거든요. 자, 어쨌든 그렇게 기준금리를 오해를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8번은 34쪽에 8번은 그렇게 4번 지문이 정답이 되고요. 나머지는 뭐 별로 어렵지 않죠. 또 5번도 토지 가격의 상승은 주택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요. 다음에 이제 9번, 10번 보십시오. 자, 9번에 보시면은 다음은 주택의 수요 공급에 관한 그림이다. 수요선 D0를 D1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은, 자, 요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풀어 드렸었죠. 요게 이제 그 4번 지문의 대체재 가격 하락, 요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지금 요런 형태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표현들이 나올 때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어떤 표현인가 하면은 39쪽에 가보십시오. 39쪽에 가보시면 이것도 이제 다른데 인터넷에 게시판에 질문이 들어왔는데, 지금 15번의 3번 지문 보세요. 해당 지역과 대체 관계에 있는 인근 주거지역이라 그랬죠. 이렇게 대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이 대체지역 이렇게 가지 마시고요. 지금 해당 지역이 있죠. 해당 지역. 해당 지역과, 해당 지역과 대체 관계에 있는 지역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 아니, 글을 읽어야 되는데, 이 글자만 나오면 그냥 대체재 보완제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대체 관계 있는 지역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해당 지역과 대체 관계 있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뭐가 생겼다 그랬어요, 지금. 여기에 쓰레기 소각장이 생겼다 그랬다고, 지금. 그 글이. 그러면은 여기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으로 올려갔겠죠? 그러면 이쪽 지역은 수요가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글을 읽어야지. 이거를 그 대체재 가격 하락 뭐 상승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대체라는 말이 나온다고 무조건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되셨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대체 주택 이런 말이 나오더라도 마찬가지. 대체 주택. 대체 주택의 가격 이런, 또 대체재라는 말이 없다고 또 헷갈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대체 주택이, 주택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대체재잖아요. 대체재 가격이나 다름없다 이 말이에요. 또는 풀어서 대체 관계에 있는 다른 재화 이렇게 하더라도 대체재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 식으로 그 표현에서 헷갈리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그 밑에 10번을 이제 보겠습니다. 10번 35쪽에 9번은 됐고요. 아파트 시장의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은 모두 몇 개인가? 왼쪽으로 이동, 수요 감소를 찾는 거죠.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거, 수요 감소를 묻고 있어요. 근데 수요자의 실질 소득이 증가합니다.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다른 지금 언급이 없어요. 지금 뭐 정상재니 열등재 이런 말이 없죠. 이런 말이 없을 때는 우리는 뭐를 전제로서 풀어야 돼요? 정상재를 전제로서 풀어야 돼요. 근데 머릿속에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수요자의 실질 소득 증가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당연히 수요 증가 이러면은 이제 위험한 거예요. 얘가 열등재일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수요 증가라고 하면은 가장 완벽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소득이란 얘기가 나오면, 소득이란 얘기가 나오는 순간 머릿속에는 정상재와 열등재가 당연히 또 올라야 돼요. 근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잖아요. 언급이 없으니까 정상재 이렇게 생각해서 수요 증가했다면 완벽하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생각을 못했다면 나중에 다른 형태로 질문하면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이걸 꼭 염두에 둬야 돼요. 소득이란 얘기가 나오면. 다음에 건축 원자재 가격 하락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공급 증가죠. 이게 건축 원자재 가격은 공급 증가입니다. 예, 공급 증가고요. 세 번째는 사회적 인구가 감소합니다. 지금 뭐 출산율이 떨어지고 하죠. 그러면은 수요가 감소하죠. 자, 이게 이제 일단 체크가 돼야 되겠죠. 요놈이 체크가 돼야 돼요. 다음에 아파트 가격 하락입니다. 이 사람이요. 이 사람들이 출제를 사실은 좀 미흡하게 한 거예요. 저 같으면은 이렇게 안 냈을 거예요.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냈을 거예요.
아파트 가격 상승 이렇게 출제를 했을 겁니다. 이렇게 출제를 했으면 틀릴 사람이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왜 틀릴 가능성이 많았을까요? 지금 수요 감소,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을 찾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수요 감소를 머릿속에 이제 딱 넣었을 거 아니에요. 수요 곡선 좌측 이동, 수요 감소구나. 얘 수요 증가 아니고 공급 증가 아니고 수요 감소네. 맞죠? 얘도 감소하네. 감소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얘는 수요량 감소란 말이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꼭 한번 이렇게 출제를 해봐야 돼, 제가. 모의고사에서. 아, 이러면은 진짜 함정이 빠진다니까요. 함정이 빠지기 딱 쉽다니까. 근데 출제를 잘못한 거예요, 사실은. 아파트 가격 하락으로 했기 때문에 이쪽이 수요량 증가이기 때문에 아예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수요량 감소로 출제를 했어야 된다고. 이러면은 아파트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수요 곡선상의 점의 변화란 말이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이게 무슨 문제를 잘못 낸 거예요. 이렇게 출제하면 안 되는 거지. 그 저같이 출제하면 너무 얄밉게 출제하는 거죠. 맞죠? 근데 그거를 알아야 된다고. 그런 함정을 냈을 때 그 함정을 피해 가야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제가 꼭 체크를 해놓고 모의고사에 출제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피해가는지 안 피해가는지 이걸 상승으로 바꿨을 때 뭔 뜻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교묘한 함정이에요, 이런 거는. 자, 어쨌든 다음에 아파트 선호도 감소. 선호도 감소 수요 감소 맞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지금 당장 아픈 아닌데 앞으로 한 10년, 20년 후에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어쨌든 수요 감소이고 해당되죠 이거. 선호도 감소 이거. 수요 감소요. 요놈 체크해야 되고요. 또 자, 대체 주택 가격 나왔네요. 이게 대체 주택 가격이면 이거를 또 대체재라고 생각해야 된다고요. 대체재라는 말이 없다고 해서 이거를 그렇게 생각 안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대체재 가격 하락이죠. 그러니까 수요 감소 이렇게 연결을 지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것도 포함돼야 돼요. 근데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 하락해요. 그럼 수요 증가죠. 결국은 세 개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몇 개인가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몇 개인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틀리게 되는 거죠. 다음에 11, 12, 13번은 이거는 이제 수요 공급이 다 언급되는 문제죠. 그러니까 공급에 대한 건 사실 많이 묻지 않아요. 겨우 이 정도거든요. 최근 10년간 대부분 수요 쪽에 몰려 있고 그나마 11번은 수요 공급을 같이 묻는 거고요. 12, 13번이 이제 공급만 묻는 거죠. 그래서 11번을 먼저 보시면은 그 1번의 부동산의 초과 공급은 임대료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초과 수요는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맞죠? 그다음에 부동산 수요 및 공급은 일정 기간 동안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했고요. 저량 개념이고 사실 이거 반칙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스톡이라고 하면은 의미가 뭐예요? 스톡이 영어 단어 스톡은 이게 저량이란 뜻이죠. 이 저량이라는 우리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말 쓰면 안 되지. 이 영어 단어를 모르는 사람 틀리는 거죠. 저량을 알아도. 그거는 반칙한 겁니다, 사실은. 그죠? 그 당시에는 이게 영어를 안 가르쳤거든요, 당연히. 유량이면 유량, 저량이면 저량, 이렇게만 가르쳤지. 유량은 플로우고, 저량은 스톡이고, 이 영어 단어를 가르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출제됐을 때 이 신청 깜인데 이 신청한 사람이 없어요. 또 다 맞췄나 봐 이거를. 어쨌든 이번은 반칙한 거고요.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한다. 가격과 공급량과는 가격관계는 비례죠. 비례요. 맞습니다. 다음에 물리적인 공급량은 단기적으로 한정되어 있어 비탄력적이라고 할 수 있다. 탄력적 개념, 탄력성 개념 나왔는데 비탄력은 수량 변화가 작은 거죠. 탄력은 큰 거고요. 맞고요. 5번 부동산 수요자의 소득이 변하여 동일 가격 수준에서
부동산의 수요 곡선이, 아 이게 또 수요 변화, 이거 맞네. 맞는 말이죠. 그럼 뭐가 틀렸죠? 참, 예, 2번 아까 했던 건. 그러니까 지금 5번 지문도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결국 그거잖아요. 예, 그리고 2번 정답은 유량 저량 이거고. 그러니까 다른 데서 지금까지 벗어난 게 없어요. 지금 11번까지, 그죠? 그다음에 12번은 또 12번의 1번도 마찬가지죠. 부동산의 신규 공급은 일정한 시점에서 측정되는 저량 개념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중 신규 주택 공급 요량 했잖아요. 다음에 2번 부동산은 공간과 위치가 공급되는 성질이 있다. 부동산의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런 공간을 공급하는 거죠. 우리가 인간이라면은 그 인간이 우리가 활동을 한다면은 어떤 활동을 하든 공간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주거 활동을 하든 상업 활동을 하든 공업 활동을 하든 모두가 공간이 공급되는 거고, 특히 위치의 공간이죠. 위치의 공급. 그래서 2번 맞고요. 그다음에 개별성은 공급을, 자, 이런 표현이네. 이 3번이 좀 어렵네요. 부동산의 개별성은 공급을 비탄력적이고 비독점적으로 만드는 성질이 있다. 개별성이라는 파생현상이죠. 개별성의 파생현상. 개별성은 그 놈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공급을 비탄력적이 되게 하죠. 더 다른 놈이 없으니까. 근데 비독점적이 아니라 독점적이 되게 하죠. 3번이 틀렸네요. 요거는 이제 수요 공급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는 개별성의 파생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주택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요거는 이제 정책론이 좀 결합되어 있고요. 맞는 표현이고요. 개입은 개입인데 직접 개입이 간접 개입이에요. 직접 개입이죠. 요거는 주택의 공급 규모가 커지면 규모의 경제로 인해 생산 단가가 낮아져 건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규모의 경제 기억나십니까 혹시?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가 뭐죠? 예. 네. 예. 네. 오, 훌륭합니다. 굉장히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면은 규모 경제는 이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뭐가 떨어지는 거요? 평균 비용이, 평균 생산 비용이죠. 평균 생산 비용이 하락합니다. 이러면 이제 규모를 키우면 키울수록 원가를 절감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회사 규모가 점점 커지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독점이 되죠. 자연스럽게 독점되면 뭐로 넘어가는 거예요? 시장 실패가 되는, 시장 실패. 시장 실패와 관련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럴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규모의 경제고 의미를 묻는 거죠. 정답은 3번이었고요. 다음에 13번은 이제 이번에는 공급곡선 우측 이동이죠. 공급곡선 우측 이동이니까 1번은 주택 건설업체 수가 증가하는 거는 공급곡선 우측 이동 맞나요? 자, 우리 수평합 한다 그러죠. 수평합. 수평합해서 공급곡선을 수평합해서 시장 공급곡선 과잖아요. 더 완만해지게. 이럴 때 두 사람만 수평합한 것보다는 세 사람을 수평합을 하면은 더 오른쪽으로 가면서 완만해지겠죠. 그렇게. 그래서 수요 공급곡선이 이동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주택 건설용 원자재 가격 하락, 아까 시멘트 가격 하락 이런 게 공급 증가죠. 그다음에 주택 담보 대출 이자율 상승. 이것도요, 이렇게 출제하면 안 돼요. 이렇게 출제하면 안 되고 출제를 잘못했어요.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 이렇게 출제해야 돼요. 이렇게 출제를 했어야 돼. 이래야 또 많이 틀린다고. 틀리도록 출제하려면은 주택담보대출 하락하면은 증가죠. 증가. 증가인데 뭐가 증가하는 거예요?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수요가. 공급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여기서는 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이라고 했잖아요. 맞나요? 근데 주택담보대출은 누구한테 적용되는 거예요? 수요자한테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아닌 거란 말이에요.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고, 또 여기에서는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하는 거는. 맞나요? 근데 어떤 시중 교재들 보면은 거의가 공급 감소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공급 감소라고. 그 공급 감소로 하면 해설이 틀린 거예요.
맞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여름에는 수요 증가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하면은 요거는 수요가 감소하는 거예요. 수요 공급 감소가 아니고 수요가 감소고 요거는 수요가 증가해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그냥 이자율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 이렇게 앞에 이 말이 있는 거 하고요. 그냥 이자율이 하락하면은요. 그냥 이자율이 하락하면은 영향을 다 받는다고 봐야 돼요. 이때는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한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조세 완화, 조세 규제 완화하면은 조세 완화하면 이 도대체 어떤 조세인지를 알 수 없잖아요. 이럴 때는 수요 공급이 다 영향 받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공법상 규제 완화, 공법상 규제 완화하면은 이게 어떤 규제인지 알 수 없잖아요. 이러면은 누구도 다 받는다 영향을. 수요와 공급이 영향을 다 받는단 말이에요. 공법상 규제가 도대체 어떤 규제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건폐율 규제라든가 또는 용적률 규제라든가 이런 표현이 나오면 뭐예요? 이러면은 이제 공급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공법상 제한이란 표현이 나올 때는 모두 다 정부 규제 이런 표현, 정책에서 규제가 강화된다 그러면 다 영향 받는 거고, 구체적으로 그 재산세, 보유세가 강화된다 그러면 뭐예요? 수요가 감소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어떤 정책이냐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묻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요. 아시겠죠? 특히 지금까지 그렇게 출제한 적은 없어요. 그렇게까지 출제한 적은 없는데 다만 이게 이제 가장 깊이 묻는 거예요. 주택담보대출 금리. 그냥 이자율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이자율. 아까 왜 기준금리 했잖아요. 그 기준금리는 금통위에서 하는 기준금리는 모든 시장의 모든 금리의 기준이라고 그랬죠. 그땐 다 영향받는 거예요. 금통위의 기준금리 하락하면은 그러면은 모두 다 영향받는 거예요. 근데 코픽스 지수 금리 하라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뭐밖에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수요만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좀 주의를 하시고요. 자, 이제 다음에 14번부터입니다. 14번부터는 이제 균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균형으로. 자, 14번은 간단한 거죠. 균형 상태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어때요? 일치하잖아요. 같잖아요. 같은 거 찾으라는 얘기죠. 그거는 80제곱미터가 같죠. 그다음에 6만 원이고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공급량은 80으로 계속 똑같죠. 뭘 뜻할까요? 수직을 뜻하는 거예요. 수직.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수요량이 수량이 변하지 않죠.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수량이 변하지 않죠. 어떤 수량이 변하지 않아요? 공급 수량이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무슨 곡선이 수직이란 얘기예요? 공급 곡선이 여기 80제곱미터로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수요 곡선은 이런 형태에 있죠. 자, 그게 이제 여기가 80이라는 얘기겠죠. 여기가 80이고 이렇게 하면 여기가 6만원, 이렇게 6만원일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8만원일 때는 10만원일 때는요, 10만원은 이 위잖아요. 이 위니까 수요량은 더 어떻고요? 수요량은 더 적겠죠. 수요량이 얼마래요, 이게? 10만원일 때. 10만원일 때 여기 60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됐죠? 그래도 10만원일 때 공급량은 여전히 얼마예요? 80이니까 초과 공급이 되겠죠, 그때는. 초과 공급 20이 되겠죠. 그러면 그래프, 이 표에서도 알 수 있잖아요. 10만원일 때 수요량은 60이고 공급량은 80이니까 초과 공급 몇이다? 20이다. 이거를 표에서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자, 다음에 15번은요. 특정 주거지역에 있는 아파트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요인에 대한 설명이요. 자, 아파트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거요. 자, 이제 균형이라 그랬어요. 균형. 아파트 임대료가 상승하는 거는 수요 공급에 수요 공급이 함께 작용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임대료가 올라간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란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 이 수요 공급 둘 모두 작용해서 둘 다 변하든지 또는 둘 중에 하나가 변하든지 수요만의 작용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함께 작용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올라가려면 균형 가격이 임대료가 올라가려면 이렇게 올라가든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죠. 이렇게 올라가는 건 뭐예요? 수요가 증가하거나 또는 그렇죠. 공급이 감소해야 돼요. 공급이 감소. 그래서 머릿속에는 임대료가 올라가는 경우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임대료가 내려가는 것도 두 가지예요. 그럼 균형량이 증가하는 것도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균형량이 증가하는 것도, 균형량이 감소하는 것도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 모든 경우가 지금 이런 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이러면은 자, 이 교차점이 모두 네 군데거든요. 교차점이 모두 네 군데죠. 그 네 군데가 지금 여기에서 원래 여기서 이렇게 이거부터 할까요? 이렇게 하면 1번, 요점이 1번이죠. 이렇게 하면은 수요가 감소 2번이죠. 이렇게 하면 공급이 증가 3번이죠. 이렇게 하면은 공급이 감소 4번이죠. 물론 이런 점들은 모두 다 이동했을 때의 점이에요. 모두 다 이동한 거 말고 지금 요거는 어느 하나만 이동했을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1번 3번은 뭐가 되는 거예요? 거래량이 증가하는 거. 이거보다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맞나요?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든 공급이 증가하든 증가는 거래량이 모두 다 증가란 말이에요. 근데 이쪽은 이쪽이나 이쪽은 모두 다 감소죠. 수요가 감소이든 공급이 감소이든 감소면 모두 다 거래량은 감소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이제 이쪽 아래 위로 상승하는 경우와 하락하는 경우도 두 가지잖아요. 상승하는 경우 두 가지, 1번과 4번. 이렇게 수요가 증가해서 상승하든 공급이 감소해서 상승하든 두 가지죠. 마찬가지 하락하는 경우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문제는 요 한 문제밖에 없지만 우리가 이걸 분석을 했으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임대료를 하락시키는 요인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또 균형거래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요. 균형거래량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이렇게도 출제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문제를 만드는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도 질문한다는 거죠. 만약에 제가 생각해도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출제위원들이란 사람들이 지금까지 계속 해마다 출제했던 사람들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몇 번 들어가겠지만 해마다 들어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제가 저보고 지금 저는 연구원이에요. 어디서 연구원이거나 교수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저한테 부동산 학교론 출제 좀 해달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러냐. 근데 저는 이런 거를 늘 출제하던 사람이 아니니까 지금 이런 이 시험이 지금 어떤 시험인지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잖아요. 대학 교수들이.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지금까지 출제됐던 거 좀 봅시다. 하지 않을까요? 어떤 식으로 출제된지, 난이도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 전혀 감이 없으니까, 그럼 지금까지 뭐가 출제됐는지, 지금까지 출제된 문제 좀 봅시다. 그러면 그 문제를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정도야? 이런 수준이야? 그러면 이제 그 수준에 맞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지금까지 출제됐던 거하고 똑같이 출제할 수는 없잖아요. 대신 비슷하게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의 다른 방향으로 물어야지. 이렇게 물었으니까 이번에 이렇게 물어보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엄청 많이 나왔다니까 그게. 그래서 어떤 문제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같게 나왔어요. 제가 이 백선 했던 문제 중에. 왜냐하면은 기출 문제 지문을 그대로 낸 것도 있어. 출제위원들이 기출 문제 지문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게 정답이 되도록. 이따 가면 나와요 뒤에. 그렇게 출제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하나를 봤으면은 그와 비슷한 식으로 질문할 거 미리 생각해 놓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15번에 지금 상승시키는 요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게 하는 것을 찾는 거죠. 맞잖아요. 이렇게 되게 하지 않는 걸 찾는 거요. 자, 그러면 해당 지역 강력 범죄율이 하락합니다.
강력 범죄율이 하락하면은 수요가 증가하죠. 그 살인의 추억인가 화성. 제가 수업하거든요 월요일 날 그 동네.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동네가 아니에요. 강력 범죄율도 줄었고 거기가 그 저기 뭐냐 병점이란 데 있죠. 거기에요 거기.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동네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요 강력 범죄율이 예, 하락하면 수요가 증가. 이거 파란색 1번이 1번. 다음에 두 번째 해당 지역 주민들을 위한 녹지 공간을 확충한대요. 이것도 예, 수요 증가죠. 2번도 파란색 1번에 해당하는 거고요. 다음에 3번에 해당 지역과 아까 나왔죠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해당 지역과 대체 관계 있는 인근 주거 지역의 쓰레기 수거장 형참은 이 지역은 수요가 증가죠. 이 1번이요 다. 다음에 네 번째 소비에 있어서 해당 아파트 자 여기 나오네 또 보완 관계에 있는 재화잖아요. 보완 관계에 있는 재화를 줄여서 뭐라고 보완재라고 보완재. 이 보완재 가격 상승이죠. 보완재는 방향이 반대. 그럼 수요 감소. 요놈이 감소네. 요놈은 수요 감소니까요. 2번이네 2번. 그죠? 그러니까 요놈이 정답이 되겠네요. 또 자 5번도 보세요. 대체란 말이 있다고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니까 소비에 있어 해당 아파트와 대체 관계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철거해. 이번에는 대체 관계 있는 재화의 뭐 가격이나 수요 이런 게 아니라 철거해. 철거. 지금 아파트가 여기 있고 오피스텔이 여기 있는데 얘가 철거가 되어버렸다고요. 얘가 철거가 되어버렸으면 이쪽으로 수요가 몰릴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도 1번이네 1번. 그죠? 그런 식으로 글을 읽어야지. 지금 무조건 대체했다고 대체제 가격 대체제 뭐 수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셨죠? 자 이러면은 사실 틀릴 게 없다는 거죠. 이런 거는. 그래서 15번은 4번이 정답이고요. 그다음에 아 16번에 그렇게 나오네. 16번에 지금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시장 균형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는요. 이렇게 나온다. 여기 지금 요 2번 3번을 묻고 있는 거죠.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을 물었잖아요. 그럼 자 이제 또 나왔네. 1번에 대체 주택에 대한 수요로 돼 있죠. 그럼 이거는 대체제 수요란 말이에요. 맞나요? 그래서 대체제 가격이 아니고 대체제 수요가 감소해요. 그러면은 해당 재화 수요는 해당 재화 수요는 증가일 거 아니에요. 이거는 수요 증가니까 예, 1번이죠. 1번. 1번이니까 이거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아파트 주변 환경이 개선된대요. 수요 증가죠. 이것도 또 파란색 1번이네. 계속 파란색 1번이 수요 증가요. 그다음에 3번 건설 기술 진보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에요. 건설 기술 진보요. 공급 증가죠. 공급 증가 3번이라면 3번.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걸 동시에 생각해야 돼요. 이 1, 2, 3, 4 중에 2번, 3번 중에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3번 요놈이 정답이죠. 가구 소득 증가는 수요 증가잖아요. 1번이고요. 지역 내 유입 인구 증가예요. 수요 증가죠. 예, 다 이 수요 증가 1번 균형점이고 3번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맞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뭐를 공부를 해두면 돼요. 균형 거래량이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감소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됐나요? 그러니까 질문할 수 있는 게 빤해요. 사실은 질문하기가 문제 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문제 낸다는 게 어렵습니다. 다음에 이제 17번을 가면은 자 요거는 어려워요. 난이도 높다라고 써두시고요. 요거는 난이도 높은 거예요. 이거는 아파트 신축에 필요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였을 때 아파트 임대료의 변화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 설명한 것 중 옳은 것은 했죠. 여기서 단기 장기라는 말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 여러분들 조금 전에 건설 기술 진보 이러면은 뭐였어요? 공급 증가 이렇게 되죠. 또는 아파트 원자재 가격 하락 다 공급 증가죠. 그럼 공급 곡선을 어느 쪽으로 그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그려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원자재 가격 하락이죠.
원자재 가격 하락이니까 이렇게 공급이 증가입니다. 증가인데 문제는 그 원자재 가격이 하락해서 공급이 증가해서 시장에 물량이 나올 때까지는 물량이 안 나오잖아요. 이게 그대로잖아요. 그때까지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그 변화를 단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실제로 물량이 나올 때까지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3번, 4번, 5번 중에 이제 단기에는 변화가 없고 장기적으로 되어야 어떻다고요? 임대료가 하락한다는 거예요. 장기가 돼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이거를 그림은 이렇게 그렸지만 해석은 바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워요. 이런 거는 우리 수준을 약간은 벗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이거는 다음에 이제 18번은요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여기 보세요. 주택 임대료가 상승하면 다른 재화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 요거 지난 시간 했죠. 상대적으로 하락, 이게 바로 무슨 개념 설명할 때요? 대체 효과 설명할 때 상대적으로 하락, 이렇게 상대 가격 하락이라고 그랬죠. 또는 상대 가격 상승, 이건 대체 효과고요. 실질 소득 이런 말이 나오면은 소득 효과입니다. 소득 효과. 그거는 어떤 것에서 설명했던 거예요? 수요량 변화에서 했던 거죠. 지금 이 가격이 하락해서 이만큼이 수량이 변해, 이만큼에 가격이 하락하면은 수량이 이만큼 변하는데 이거를 수요량 변화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예, 수요량 변화를 다른 표현으로 가격 효과라고 했고, 가격 효과는 뭐와 뭐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소득 효과와 무슨 효과? 대체 효과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했죠. 요게. 요거는 실질 소득 변화 효과고, 가격이 하락하면은 요거는 상대 가격 변화 효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다음에 또 이번도 앞에 나왔던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네요. 이번은 수요 변화, 수요 구성 자체 이동하는 수요 변화 맞죠? 자, 이거는 이제 이런 거는 됐고요. 이제 3번을 볼까요? 자, 3번 나오네요. 자, 이게 이자율 나오잖아요, 지금.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부동산 수요가 증가한다. 맞죠? 자, 이자율이 나오면은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한다. 이게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사과 시장에서는 이렇게 대답 못 한다고요. 사과 시장에서는 이자율 하락한다고 해서 사과 더 사 먹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다음에 균형 상태인 시장에서 건축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균형 거래량은 지금까지 지금 방금 이거요. 이게 17번에 건축 원자재 가격이 나왔잖아요. 건축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은 균형 거래량은 증가죠. 그리고 균형 가격은 하락이죠. 그러니까 4번이 지금 틀렸죠. 근데 그 4번은 지금 단기 장기로 안 묻잖아요. 그죠? 그래서 17번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서 18번에 4번처럼 하는 게 보통 경제학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단기 장기로 이제 구분해버리면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17번과 18번의 4번을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돼요. 17번과 18번의 4번을 연결해 놓으면 아 이게 단기 장기로 나누어 놓고 볼 때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구나. 그죠? 17번하고 18번의 4번을 연관지어서 기억해 두시면 훨씬 낫다는 거죠. 다음에 주택 수요와 소요 개념은 다르다. 그죠? 소요는 필요량으로 해석한다 그랬죠. 정책적 개념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원리가 작동하고요. 수요는 자율조절 기능에 맡기는 데 맡기는 방법으로 내버려두는 방식, 시장 자율조절 기능에 맡기는 방식으로 해결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19번은 아파트 시장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의 균형 상태를 가정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 그랬죠. 자, 수요 곡선 우하향, 공급 곡선 우상향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묻는 겁니다. 자, 공급이 불변이고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 했어요. 공급이 불변이고 수요가 감소면은 요렇게죠. 요렇게. 요게 이제 이쪽 2번 균형점과 같은 거예요.
이러면은 균형 가격은 상승이 아니고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은 감소. 1번이 벌써 틀렸나요? 예, 1번이 벌써 틀렸네요. 1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만 했죠. 수요 감소만 보면 되는 거죠. 수요 감소. 공급 불변이니까. 그죠? 맞나요? 1번은 수요 감소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2번 보세요. 수요가 불변이고 공급이 증가죠. 뭐만 보면 되는 거예요? 공급 증가만 보면 되는 거예요. 공급 증가하면 거래량 어떻게 돼요? 균형 거래량이. 균형력 위에 이제 요 말 따라가면 되는 거죠. 예, 균형 가격은. 균형 가격은 공급이 증가하니까 하락하는 거죠. 다음에 3번은요. 자, 그러니까 앞으로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풀어도 돼요. 이제 이 예외적인 경우 아닌, 그러니까 우상향하는 공급,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에서는 이렇게만 해도 틀리지 않아요. 다만 어느 하나가 수직곡 또는 수평일 때는 조심해야 되죠. 어느 하나가 수직일 때는 뭐가 변함이 없어요? 균형 거래량이 변함이 없잖아요. 어느 하나가 수평일 때는 균형 가격이 변함이 없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런 일반적인 경우에는 요 말 따라 거래량은 변한단 말이에요. 여기는 균형량이 감소하고 여기는 균형 가격이 수요 감소니까 하락이죠. 이때는. 자, 근데 3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크다 그랬죠. 그럴 때는 이렇게 쓰란 말이에요.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크다 그랬죠. 얘가. 그럼 얘를 지우라고요. 작은 쪽을. 작은 쪽을 지우라고 이런 말이 나오면 작은 쪽을 지우고 뭐만 보고 대답하라고요? 수요 증가만 보고 대답하라고요. 그러면 수요 증가면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올라가면서 균형가격 올라가죠. 그렇게 돼 있는지 보라고요. 균형가격 상승하고 균형거래량 증가 맞죠? 그런 식으로 하라 말이에요. 4번도 어떻게 하라고요? 공급의 감소가 수요의 감소보다 크다 그랬잖아요. 그럼 일단 써놓고 공급 감소하고 수요 감소를 써놓고 이렇게 누가 더 크다고요? 공급 감소가 더 크다고요? 수요 감소가 더 크다고요? 공급의 감소가 수요 감소가 지금 막 들끓고 있어요. 여론이 지금 이게 더 크죠? 그럼 얘를 지우라고 얘를. 지금 거의 뭐죠? 시위 수준이에요 지금. 그럼 공급 감소만 보라고. 시야 작은 쪽 지우고. 그럼 공급 감소니까 거래량이 감소에 감소 이 내려가니까. 그러면서 균형 가격은 요거 찾으라고요. 거래량 감소 가격 상승 맞아요? 맞죠? 또 그러면 5번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면 되죠. 수요 감소가 공급 감소보다 큰 경우. 수요 감소가 크잖아요. 이번에는 수요 감소만 보라는 얘기죠. 큰 쪽만 보라. 큰 쪽만. 그럼 거래량은 감소하면서 가격은 하락 맞나요? 그렇게 됐죠? 안 어렵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다 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안 물은 거를 이제 물을 수 있잖아요. 안 물은 거를. 공급 감소와 수요 감소가 같을 때는요. 뭔 소리죠? 같을 때는. 이럴 때는 둘 다 감소잖아요. 거래량은 당연히 감소고. 알 수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알고 있는 거 지금 같다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균형 가격은 불변이에요. 불변. 거래량은 감소하고 균형 가격은 예, 불변이에요. 불변. 불변입니다. 불변. 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뭔 소린가 하면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똑같은 크기로 왼쪽으로 동시에 평행 이동하는 거예요. 이 공급 곡선도 왼쪽으로 가는 만큼 수요 곡선도 왼쪽으로 하기 때문에 이 높이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높이가 쌍으로 같이 간다면 쌍으로 같이 가니까 균형 가격은 불변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알 수 없다는 뭘 알 수 없는 거예요? 얘가 더 큰지 같은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말을 안 해줬을 때. 그냥 문제에서 공급도 감소하고 수요도 감소했을 경우는 어떨까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럴 때는 알 수 없다. 20번이 그래. 20번 보세요.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을 갖는 아파트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한다고 할 때 수요는 증가죠.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한다 그랬죠. 자, 이 경우에는 얘가 더 큰지 쟤가 더 큰지를 말 안 했죠. 그럼 뭔가를 알 수 없는 게 나와야 돼요. 뭐를 알 수 없을까요? 하나는 증가고 하나는 감소죠. 둘 다 증가면 당연히 증가고 거래량이. 둘 다 감소면 거래량이 당연히 감소인데 하나는 증가고 하나는 감소이기 때문에 이때는 뭐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거래량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뭐는 알 수 있어요? 가격은 알 수 있다고. 수요가 증가하면서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당연히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는 알 수 없다? 거래량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19번과 20번을 같은 바로바로 연결해서 지금 이 분류를 한 거예요. 범주를. 19번과 20번은 같은 유형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안, 질문 안 한 거를 우리가 준비를 또 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지금 여기 두 개가 다거든요. 지금 두 개가 다요. 지금 이게 지금까지 출제된 것에서. 그러면 수요 증가 공급 감소도 있지만 수요 감소 공급 증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러면 거래량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이때도. 이때도 거래량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가격은 하락한단 말이에요. 둘 다 감소 이렇게 하면은 둘 다 감소하면 거래량은 당연히 감소고 뭐를 알 수 없어요? 균형 가격을 알 수 없어요. 이때는. 됐죠? 지금 이 부동호냐 등호냐를 말해주지 않으면은 뭔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크다 작다를 알려주면은 큰 쪽만 보고 대답하면 되고요. 같다 하면은 변함이 없다가 반드시 하나가 있어야 돼요. 됐죠? 답니다. 이게 이제 탄력성 앞부분까지의 지금까지 출제된 것 답니다. 됐죠? 자, 21번부터는 이제 탄력성에 대한 거예요. 좀 쉬고요. 탄력성에 대한 걸 보겠습니다.